입니다. 가운데로 나옵니다. 차단이 됐어요. 이은서 그대로 슈팅! 골!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하지현 선수입니다. 자, 애매하게 떨어지면서 이은서 선수를 거쳐서 26분에 하지현 선수가 이번 대회 고등부 대회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가운데 쪽에서 이 패스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이은서 선수를 거쳐서 하지현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하지현 선수가 골문 구석을 향해서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로봇고가 경기 초반 앞서가는 득점 스코어 1-0이 됩니다. 정상고 선수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헤더 떨궈줍니다. 처리했지만 멀리 가지 않았고요. 붙어줍니다. 슛! 골! 동점을 기록합니다. 이하늘 선수입니다. 자, 결국 후반전 막판 이하늘 선수의 동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레브레이션까지. 자, 지금 7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이 세컨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혼전 상황이 이어졌었고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슈팅을 때려봤던 이안을 팀에게 동점골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왼쪽에 열렸습니다. 최지은 한번 접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 들어갔어요. 캡틴 봉혜진. 결국에는 봉혜진 선수가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약간의 우당탕탕하는 상황, 그리고 봉혜진 선수가 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팀의 선제골을 안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왼쪽에서 최지은 선수한테 갔던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여기서 한번 접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던 봉혜진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가 갔습니다. 이번엔 왼쪽 뒤쪽에서 류현이 딱세죠. 류현이 왼쪽에 줬습니다. 오른발 들어갔어요. 최지은의 두 번째 골.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최지은. 지금 저는 류현이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오른쪽에서 욕심이 날 뻔도 했는데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있던 이 최지은 선수를 보고서 패스를 완벽하게 넣어줬습니다. 네, 최지은 선수의 골로 스코어는 2-0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왼발 크로스 반대편 공이 흘렀습니다. 아크쪽 그대로 오른발 슈팅 뚫었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 장서영 선수 이 패스마스터 장서영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3-0. 지금 이 왼쪽에서의 이 드리블 그리고 왼발 크로스가 좋았고요. 수비마크 흐른 볼이 그대로 나오면서 빈틈을 노려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꽂아넣었습니다. 장서영의 골. 스코어는 3-0이 됐습니다. 앞쪽 뒤쪽으로 이윤아 오른발 그리고 들어갑니다. 캡틴 이윤아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지금은 궤도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한 점 쫓아가는 이윤아의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서 공간이 있자 바로 인사이드 때려봤거든요. 와, 지금은 정말 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윤아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스코어는 3-1이 됐습니다. 왼쪽에 열렸습니다. 최지은
한번 접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 들어갔어요. 캡틴 봉혜진. 결국에는 봉혜진 선수가 팀의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지금 왼쪽에서 약간의 우당탕탕하는 상황, 그리고 봉혜진 선수가 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이 팀의 선제골을 안겨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왼쪽에서 최지은 선수한테 갔던 이 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여기서 한번 접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던 봉혜진 선수에게 완벽한 기회가 갔습니다. 이번엔 왼쪽 뒤쪽에서 류현이 딱 셌죠. 류현이 왼쪽에 줬습니다. 오른발 들어갔어요. 최지은의 두 번째 골.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최지은. 지금 저는 류현이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오른쪽에서 욕심이 날 뻔도 했는데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있던 이 최지은 선수를 보고서 패스를 완벽하게 넣어줬습니다. 네, 최지은 선수의 골로 스코어는 2대0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돌파. 왼발 크로스 반대편 공이 흘렀습니다. 아크쪽 그대로 오른발 슈팅 뚫었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 장서영 선수 이 패스마스터 장서영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3대0. 지금 이 왼쪽에서의 이 드리블 그리고 왼발 크로스가 좋았고요. 수비마크 흐른 볼이 그대로 나오면서 빈틈을 노려서 그대로 골대 안으로 꽂아넣었습니다. 장서영의 골. 스코어는 3대0이 됐습니다. 앞쪽 뒤쪽으로 이윤아 오른발 그리고 들어갑니다. 캡틴 이윤아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 지금은 궤도가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한 점 쫓아가는 이윤아의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뒤쪽에서 공간이 있자 바로 인사이드 때려봤거든요. 지금은 정말 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윤아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한 번의 페이크, 두 번의 페이크, 마지막 오른쪽 오른발로 반대편 뚫었습니다.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는 경북 포항여전고. 지금 정유진 선수였나요? 두 번의 페이크를 준 후에 이 오른쪽에 공간을 봤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정유진 선수가 허를 찌르는 슈팅을 시도하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포항여전고의 스로인 공격 그대로 넣어졌고요. 오른발 커페 여기서 오른발 슈팅 뚫었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캡틴 김신지가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포항여전고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강하네요. 이 스로잉 상황이었는데 지금 뒤쪽에 있는 김신지 선수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노마크 찬스를 얻은 캡틴 김신지 그대로 골대 구석으로 차 나오면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캡틴 김신지 코너킥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팀의 세 번째 골을 송나경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포항여전고의 세트피스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김신지의 날카로운 코너킥. 이 코너킥을 송나경 선수가 이 무릎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각도는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3대0이 됐고요. 포항여전고가 3점 차이로 달아났습니다. 지가 준비합니다. 김신재 코너킥 오른발 반대편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송나경
방금은 머리였습니다. 종아리로 한 골, 머리로 한 골. 오늘 두 개의 골을 기록하는 송나경. 그리고 두 개의 골 모두 어시스트한 김신지. 와, 지금 정확했습니다. 와, 정말 이 포항 여전고의 코너킥.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코너킥 상황을 굉장히 잘 살렸거든요. 울산 현대고에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여기서 왼발 들어갔어요. 안송이. 안송이 선수 팀의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오늘 양 팀이 세트피스 상황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뒤쪽으로 흘렀고요. 안송이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 와, 그리고 지금 각도가 없었는데 그 각도를 뚫어냈습니다. 안송이 선수 골을 넣고 나서 지금 내가 넣은 건가 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봤고요. 스코어는 4-1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짧게 왼쪽, 왼쪽에 천세화. 천세화 한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쪽 여기서 다시 한번 천세화. 왼쪽에, 왼쪽 원채은. 원채은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원채은 스코어 4-2를 만들었습니다. 네, 원채은 선수 오늘 전반부터 참 많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후반 경기 끝나기 직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이 앞쪽에서 정말 침착성이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고요. 강력한 오른발로 골대를 뚫었습니다. 스코어는 4-2가 됐습니다.